안녕하세요. 2020년 양력 8월달 대박나는 띠, 조심해야 할 때 띠, 열두 띠에 대해서 조금씩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 순서가 쥐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력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8월달에 8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작은 재물이 조금씩 모였던 부분이 큰 재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운이 바뀌면서 풀릴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1일부터 20일 사이에는 늘 조금씩 아프고 건강에 조금 잔병치레가 있었었는데 그 부분이 잔병 자체가 사라질 수가 있다 라고 판단되고요. 21일부터 30일 사이에는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얻어서 구설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 사람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쥐띠 운세였고요. 이제 소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띠 같은 경우에는 8월달 자체가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남들은 편안하다고 하니까 속에서는 열불이 나고 화가 나고 그 얘기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입안에서만 맴도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8월 초순 자체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지속이 되고요. 중순이나 하순에 가서는 재물 부분은 풀리고 건강 부분도 좋아지지만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투자했던 부분이 손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예전 했던 거는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 하시는 게 낫고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시라면 안 하시는 게 낫다. 소띠 운세였고요. 범띠 같은 경우에는 예 8월달 역시 범띠는 편의 방송으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달 범띠 같은 경우는 8월 5일부터 6일 사이가 횡액수, 뭐 사고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때 무슨 사고나 횡액이 들었냐면 8월 5일부터 6일 사이의 자체가 낙상, 그 다음에 뇌진탕 그런 부분에 다칠 수가 있으세요. 이때는 조금만 높은 데를 가시더라도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잡는다거나 천천히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져서 낙상과 뇌진탕이 8월 5일부터 6일 사이에 들어있기 때문에 높은 데 올라갔었을 때 손잡이라든가 조심스럽게 올라가서 미연에 사고수를 방지하셔야 된다라고 판단되고요. 8월 11일부터 20일 사이 같은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내 지인이라든가 귀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모면할 수 있다. 면할 수가 있다. 다시 해석하게 되면 재물의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아는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막을 수가 있다. 이게 8월 11일부터 20일 사이에 들어있으시고요. 21일부터 30일 사이 같은 경우에는 관제가 들어오는 운세가 있으신데 참으시게 되면은 관제가 사라지게 되고 참지 않고 상대방이 했던 거를 그대로 하게 되면은 관제수가 될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얘기했었을 때는 관제를 갔었을 때 뭐 재판을 하거나 뭐 아니면 법정에 서거나 그런 관제수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미는 정도가 되는 관제수예요. 쌍방 피해를 봐서 쌍방 고소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조금 더 유하게 좀 참고 넘어가시게 되면 상대에 의해서 뭐 고소를 내가 먼저 하든 상대가 고소를 하든 그게 싹 무마될 수 있기 때문에 참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끼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8월 전체적인 운 자체가 황금을 양손에 쥐어서 황금다리를 건널 수 있었을 때 마지막에 제동을 거는 악인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악인을 조심해야 된다. 날짜상에서 봤었을 때는요.
양력으로 8월 16일 정도가 악인에 의해서 제동이 걸 수가 있다. 그래서 8월 16일을 조심해야 된다 라고 판단되고요. 용띠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등에 떠밀려서 내가 어디 오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은 보류를 하시는 게 더 낫다. 이거는 단순하게 구설수라든가 시비라든가 관제수 때문에 오르지 않는 게 아니고요. 시기 질투에 의해서 피곤하고 짜증날 일이 조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보류를 하고 관망을 하시는 게 낫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 묶여뒀던 그 부동산 부분에 매매가 이루어져가지고 돈을 질 수가 있다. 그게 2020년 8월달 용띠 운세이시고요. 뱀띠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건강 부분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세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흔히 말해서 우리가 배에 복수를 찬다 아니면은 어디 혹이 생긴다 또는 뭐 그 용종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대장 쪽에 용종에 의해서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검사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증축이나 이사 고치거나 요거는 상가하시는 게 낫다고 판단되고요. 이 여섯 띠 중에서 대박나는 띠는 어느 띠인가? 쥐띠입니다. 쥐띠는 전체적으로 고로 8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월 운세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대박나는 띠는 쥐띠고요. 조심해야 될 띠 같은 경우는 뱀띠가 가장 조심해야 된다 라고 판단되고요. 실령님 말씀 전해드렸고요. 2020년 8월 운세 중에서 쥐띠, 소띠, 범띠, 토끼띠, 용띠, 뱀띠에 대해서 2020년 양력 8월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벼락대감이었습니다. 벼락대감의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해주세요.